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정원리로 내세웠습니다만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 임원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낙하산 인사다 아니다. 인사 때마다 두세 달씩 진통을 겪기 일쑤고 심지어 공모가 무산되는 경우마저 생겼습니다. 과연 오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낙하산이 실제로 내려오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과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장수천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또다시 낙하산 인사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줄곧 일했던 김정복 씨를 차관급인 국가보훈처 차장에 임명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성실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주변에 신망이 두텁습니다. 대변인 발표 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나섰습니다. 거의 낙하산 인사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그 청와대 또는 그 정부의 방침을 확실히 다시 한번 천명을 해두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는 낙하산 인사란 없습니다.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복 차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견인으로 알려진 태강실업 박연차 회장의 사돈이라는 점이 의심을 산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너무 유명한 박연차 회장의 사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희가 검증해 보았을 때 사실상 보훈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그런 점이 아무래도 그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전문성을 무시한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김 차장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제 차관님은 능력이 다 검증되신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일하신 거하고 보훈처 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 정부 일은 다 같은 거니까요. 태강실업 관계자는 박연차 회장과 이번 인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대통령이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이 경영난을 겪을 당시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2년 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장수천. 당시 직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옛날에 여기 대통령이 했던 거 아시죠? 옛날에. 그때 일했었던 분들 지금 뭐 하시는지 아세요? 당시 일했던 장수천 직원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장수천에 계셨던 분 지금도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한 사람 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김모 씨는 건물이 당시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기숙사는 보좌관 등 측근 인사들도 이따금 묻곤 했다고 합니다. 뭐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 여기서 자고 막 그러기 때문에. 가끔마다 와서 만약에 토요일 내려오면 그런데 장수천 직원들 중 상당수가 대선이 끝난 후 한 자리씩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했던 분들 지금 뭐 하신지 아세요? 사원공사인가? 거기 그런 거 보면 좀 서운함이나 뭐 좀 부러움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사람 욕심이라는 건 많이 있으니까. 장수천 관련자 중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로 간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장수천 이사였던 최도술 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역임했으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습니다. 장수천 대표이사 홍모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운전기사 최모 씨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 때부터 10년 연락을 기사로 모신당했잖아. 오랜 세월을 그 성격 알고 운전 그 안전운전하고 다 알고 그랬으면 되겠더라. 그분 부모님들도 여기 있었어요. 식당하고 최근 결혼식을 올린 유모 씨도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 중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난 경호실 직원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장촌에서 했던 일이 뭐였죠? 정리. 청와대 들어갔다고 해서 야, 그 울장서에서 천놈이 출세를 해서 수집 상승 출세를 했구나. 영업을 도왔던 이모 씨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은근히 우리 그 사업본부에 이제 오고 나서 그렇다면 그 당시 좀 그 놀고 있었죠. 내가 이제 영업들도 좀 도와도 10만 원 거래처 좀 확보해라. 이들은 어떤 경로로 청와대로 가게 됐을까? 네. 전화 드렸거든요. 오늘 일단은 안 되고. 아, 오늘 안 되세요? 네, 오늘 저 드리게 뭐 특별 행사 오늘 열리는지나 오늘 저좀 많다는 행사에서 아니고. 예. 그럼 내일 언제 저녁 좀 보러 갈까요? 이 행정관은 30대 후반.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단숨에 행정고시 합격자도 10년 이상 걸린다는 4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이 씨는 장수천 일을 하기 전부터 정치인 노무현을 보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천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 대통령 비서로 시작했던 사람들 엄마를 가지셨던 분들 후보 경선과 대선을 도왔던 이 씨 등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행정으로 들어갔냐라고 하면 아니 장수천 출신에서 온 아니죠. 그런데 장수천 직원 중에는 공기업 임원에 임명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장수천 이사 출신인 김모 씨가 지난해 3월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연봉이 얼마 되죠? 연봉은 한 1억 4천이 될 겁니다. 나는 급이 낮으니까 조금만 더 얹어야 이게 건설공제조합이 작은데? 네, 그렇죠. 형님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뭐 어디 저 토지공사나 뭐 주택공사나 큰데 이런 거 감사하던데 이름 저기 다 처음 본데. 김 씨도 장수천 이전부터 정치인 노무현을 보좌했다고 합니다. 후보상들이 뭐 원래 최초로 뭐 가보든 이런 건 뉴스가 되겠지만 원래 비서하던 사람들이 파이나 다시 온이찬 거예요 그거. 공제조합 감사는 2조 원대의 자산 운영을 감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건교부 간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회 승인을 얻어 임명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로 오시게 됐어요? 감사가 없어요. 저는요. 여기서 운영이 빠져나가면 인천 신호등이 다 빠집니다. 김 씨는 당의 개입이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김 감사님 여기 오시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정은 뭐 이제 그 뭐 당에서 추천해서 건교부 추천 받고 건교부가 여기 운영위원회 감사 선임되고 할 때 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그랬지만 우리 노조가 없고.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김 씨는 과거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뭐 낙하산의 팬을 줬고 좀 이런 부분에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직의 새로운 남은 그 피도 들어가보고 그 조직 자체가 좀 건강해지고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뭐 완전히 전립을 나는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여전히 있다 그렇게 생각. 그렇지 그것까지는 변할 수 없는 거죠.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 장수천 관련자들이 중용된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당시 장수천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의 현재를 살펴보자면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로 해서 그들이 능력을 갖추고 또 품성에 있어서 주위의 평판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책임 있는 자리에 배치해서
나를 대신해서 정말 주어진 임무를 내 체면을 봐서라도 열심히 그야말로 성과 있게 잘 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보좌관 경력이 없어도 장수천에 1년간 근무한 인연으로 공기업에 특채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지난해 장수천 출신 박모 씨를 홍보 전문위원에 임명했습니다. 알고 또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런 과정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하니까 이렇게 마땅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들어올 때는 써붙이고 내 누구다 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하셨으니까. 박 씨에게 어떤 절차로 공기업에 특채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장수천을 처음 만들었고 첫째 멤버였고 대통령 선거나 이 정도 공개에 대해서 신문을 좀 담당을 했고 그거에 대한 조그만 그런 부분들이라고 국가 자체를 완전히 어떤 개인의 사적인 기관 정도로 이해하는 발상이에요. 기업의 생사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공적 마인드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중용되는 것이 합당한지 물어봤습니다. 잘 짜여진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엄정하게 한다고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한두 건이라도 있겠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근 인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 시스템 인사한다고 그래서 과거 정부의 낙하산식 인사는 없을 줄 알았더니 있네. 한두 건 있는 것도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두 건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낙하산 의혹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장수천 출신자들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한 건 안에도 여러 가지의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김인기 PD.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정부가 공기업의 인사 시스템을 고치려는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기업 임원이나 산하 단체장들의 경우 공모제를 통해서 그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보다 원칙과 절차를 강조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만칙이 판을 치고 뒷거래가 특권이 우리의 가슴을 문들게 하는 그런 세상 이제 끝냅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낙하산줄을 끊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특권과 뒷거래를 없애겠다던 공약이 사장 공모제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한전의 경우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죠. 그 회사가 한전 인사를 아주 폼나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 공모는 34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산자부 출신의 한준호 사장이 선임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월등한 공개모집 실적을 보이는 데는 2003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산하기관장 공개모집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관례와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발도 컸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온전한 것도 다행이에요. 당에서 불만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얘기도 듣고요. 뭐냐 도대체 인사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당을 안 도와줬냐고 막 항의도 많이 듣고 어떤 장부는 돌아볼 것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시오냐 그랬습니다. 보상 못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보상 거의 못했습니다. 정신소에 들어가면서 모자를 들은 거 있었는데 쫓아내도 한 명도 못 쫓아내고 그리고 또 이러고 있다가 도대체 내일이 어디라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허점도 있었습니다.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감사와 이사 자리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 유혹의 대상으로 남은 것입니다. 한전은 최근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을 상근감사로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당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평과세라든지 금융 세정을 확보하고 국시행정 계획을 긴급 추진함으로써. 박 씨는 대통령과 동향으로 일찍이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국세청장감으로 꼽았다는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단속차 건평 씨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억울한데. 곽진업 씨가 그 상당히 역량 있고 유능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어떻고 내 의견을 소견을 내 개인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그것인데 그걸 어디 그 사람 뭐 어디 돼야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후 곽 씨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17대 총선 당시 경남 김해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한 그 보상 성격의 인사라는 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막지 마시고요.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상근 감사에 이어 비상근 감사 두 자리와 비상임 이사에도 여권 인사가 선임됐습니다. 비상근 감사 황석희 씨는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냈습니다. 또 다른 비상근 감사 자리에는 17대 총선 당시 충남 논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양승숙 씨가 선임됐습니다. 한전 비상근 감사에게는 월 250여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박 4일인가 4박 5일로 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회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참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 열린우리당 회의 때문에? 네. 비상임 이사회는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홍보실장을 지낸 권오성 씨가 선임되었습니다. 권 씨는 과거 YMCA 활동을 하며 정찬용 전 인사수석과 친분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전의 감사 등 주요 임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을 제청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대신 수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책이랄지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그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경력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국가의 정책 방향이랄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경험보다 대통령과의 철학 공유가 강조되는 것이 정부의 감사 인선 기준이란 것입니다. 자연히 6개 발전 자회사 중 4곳의 감사 자리까지 여권 인사들이 꿰차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감사에는 여익구 씨가 선임됐습니다. 민불련 의장 출신의 여 씨는 열린우리당 용산지구당 선대위원장을 지내고 노무현 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했습니다. 시스템을 낙하산 인사는 시스템 인사라고 보는 거지. 낙하산이라는 거는 저 이 나쁜 쪽에서 해석하는 거고 내가 한 거는 로맨스 남이 하면 다 스캔들로 취급하는 그런 논법은 잘못된다. 그 말씀 정권을 잡으면 그 정도는 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수력 원자력 발전 감사에는 최용현 씨가 선임됐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최 씨는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자원봉사특위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 측에서 자기하고 반대되는 쪽에 있던 사람들을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반대건 아니건 가장 볼 때 이 업무에 적합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 네. 맞죠. 그런데 가장 적합하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찾아보면 막 수십만 명 있을 수 있죠. 중부발전 감사에는 강기룡 씨가 선임됐습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구수성갑 지구당 위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강 씨는
공기업 인사가 이전 정부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참 친해졌다. 난 그런 생각은 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들 모여보면은 좀 이래 괜찮거든요. 그래도 뭐 과거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감사 업무에 있었다 하면은 결국 6개 발전자 회사 감사 중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산업에 대해서 일을 좀 업무를 파악하고 할 때쯤 되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죠. 그 사이에 그 벌어지는 일들은 제대로 감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한전 자회사들의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투자기관 평균의 2배나 되었습니다. 또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으나 내부 감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지침이 임금 이 공기업 임금 인상 지침이 3%인데 발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은 16.6%, 1인당은 9.9%나 인상됐다. 그래 말이야. 그래서 지금 했을 때 그 정도까지 몰랐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 지위를 이 외부 낙하산 출신, 특히 정치인 출신들을 임용을 하게 되면 이 경영에 대한 또는 경영 성적표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부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전 자회사 감사는 자회사 주총에서 선임되므로 정관상 임면권자는 최대 주주인 한전 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 같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래야 뭐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잘 하시는데 업무 전문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저희들이 선임하면서 발전해서 감사는 개혁성, 청렴도, 그다음 윤리의식, 그리고 출신 기관에서 감사 업무 경험 등 감사로서 자질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저희 선임된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셨던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그런 저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답변을 제가 그 질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언제를 하나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하죠. 그럼 뭐 주총이라는 넓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 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사수석이 만나는 인사위원회가 있을 끼고 네. 그 인사위원회에서 또 뭐 이게 딱 결정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 같으면 또 뭐랄까 최고의 그쪽에 사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해 보이니까 한번 가서 한번 참여정부에서도 그런 걸 아무래도 배려했을 거란 말씀이시죠?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은전을 베푸는 수준의 그런 보훈 인사가 될 경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당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적당히 챙겨주는 인사일 것 같으면은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참여정부에서 그 소위 정치권 인사 또는 퇴직 관료를 쓰는 데 있어서도 여러 단계의 검증과 평가, 심사를 거쳐서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준까지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대임을 맡긴 그걸 전제로 해서 국민들이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PD수첩 조사 결과 참여정부 들어 100개 주요 공기업 임원 자리에 6개 중 1개를 여권 인사가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당뇨와 대통령의 측근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종사하다가 공기업 임원이 됐다는 한 인사는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자리는 들어봤어요.
돈입니다. 대선 직후 공기업 임원 자리를 언질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소위 티켓이 나돌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누가 그런 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기업 임원 자리를 나눠 가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이미 언질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아니요, 사실이거든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인터뷰 적어왔어요. 제가 말씀 정권 출범할 때 티켓 한 장 주어졌다. 언제 불러주나 기다렸는데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화 왔다.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면 어느 비서관, 어느 행정관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과거에 비해서 투명해진 것은 사실인데 이 공기업 임원 티켓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거친다고 말하지만 막상 낙하산으로 지목된 분들을 만나보면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공기업 임원의 상당수가 어떤 시스템 이외의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겉으로는 인사 시스템을 따르지만은 실제로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유진 PD,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낙하산이 뜨는지 궁금한데 말이죠. 예, 낙하산 인사는 정황상으로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누가 어떤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정부 산하단체 임원이 어떤 경로로 결정됐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낙하산 시비로 시끄럽습니다. 노조원들이 최근 부사장에 선임된 김철 씨의 출근을 막아섭니다. 전조업은 똘똘 뭉쳐 낙하산을 몰아내자. 전조업은 똘똘 뭉쳐 낙하산을 몰아내자. 잠시 후 김철 부원장이 도착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거죠, 오해가. 이쪽에서 바라보기는 낙하산이라고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낙하산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많거든요. 또 사측이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낙하산이냐. 독재 때랑 하는 행동이 똑같고 아니 그보다 더 심해졌는데 뭘 바꾸고 어떻게 달라졌다고 하십니까? 과거에 부원장 인선 과정이 최소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두 달 가깝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대치입니다. 보냈는지만 밝히시면 우리 안 막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인사권자의 고유형이 아니겠습니까? 내정 통보됐을 때까지 원장하고 만나본 사실이 있습니까? 원장이 얼굴을 알고 있습니까? 아, 원장 만난 거 없죠. 원장은 만난 거 없지만은 재청권자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재청을 합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행태입니다. 결국 부원장은 이날도 출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김 부원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한 첫 번째 이유는 김 씨가 부원장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부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이력은 주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소비자 문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 그래서 제 경험과 제 경력과 제 경륜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소비자 보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역할을 해내면은 상당히 내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벤처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조 측은 김 씨가 부원장에 선임되기 위해 이력까지 급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몇 년 동안 야인이었어요. 그랬다가 여기를 올래니까 무직이다 그러면 창피해갖고선 적을 걸어놓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력 자체가 허위는 아닙니다. 허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조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로 김 씨가 고문으로 근무했다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제시했습니다. 진짜 철자 쓰시는 거야? 5년 전에 계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5년 입사한 지 5년 됐는데 김철이 형이 안 계시다고요? 인사팀 직원도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증언을 했다가 더 높은 사람을 바꿔서 아, 비상임 고문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고문을 요청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급여를 받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같은 이력으로 부원장 자격 요건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영 얘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소비자 보호에 맺는 근무해야 된다. 학계는 뭐 박사기를 따낸다. 참이 없거든요. 소비자 문제를 깊이 퍼지다는 경쟁 문제도 있고. 노조 측은 부원장 선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신 원장은 부원장을 공무에 제청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었다고 합니다. 6월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원장은 공모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다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내정된 자가 있다, 통보를 받았다 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7월 초에 갑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를 포기한 것이 외압 때문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 내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다. 원장님께서 물색하셔가지고 네. 찾은 분이니까. 네. 적임자라고 판단하셔가지고. 네.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죠. 제가 제청을 했습니다. 이제 제청은 하셨는데 네. 물색도 직접 하신 거고요? 예예. 그러면 전혀 뭐 통화되나 직접 입증은 없었다? 네. 이거 처리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처리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임명권자인 재정경제부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정이 그 소비자보호원장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뭐 검증을 했고 그 검증 절차를 거쳤어요. 예. 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원장이 외압 때문에 공모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력을 넣은 것으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원장이 제청하고 장관이 임명하는 그 자리가 청와대가 왜 개입해야 됩니까? 부원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공공연하게 나는 부원장을 비롯한 임원을 공모하겠다라고 수차례 공언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더 선명하고 좋았을 텐데 다소 그 과정에 좀... 그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소보원장의 주장과 달리 원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재경부에다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재경부가 우리 그 청와대에 당뇨 출신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해서 우리 행정관들이 또 협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이 된 겁니다. 예. 거죠? 예. 문제는 원장이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었냐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원장이 원해서 제청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적으로는. 네. 예,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취재 도중 김철 부원장이 선임된 내막을 잘 안다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고대 출신이다 보니까
고대 인맥을 통해가지고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원내대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있겠죠. 선생님 고대 출신 아닙니까? 같은 고대 출신인데 이건 좀 뭐 이런 데 좀 챙겨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청와대에 얘기한 것 같아요. 같은 또 청와대에 있는 고대 뭐 출신한테. 제보 내용은 사실일까?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소비자보험 부원장이 얼마 전에 임명된 김철 씨라고 아십니까? 김철 안지는 원래 아시는 분? 아니 옛날에 국회에 있었잖아요. 정 의원님께서 김철 씨를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들었거든요. 없으세요? 응. 그런 이야기 저희가 들었거든요. 뭐 된지도 몰라요 나는. 김철 부원장에게도 제보 내용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직접 부탁했다는 걸 저희가 들었거든요. 직접 부탁했다고요? 자주 만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직접 김철 부원장께서 말씀. 아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추천 경로는 소비자 보호 원장이 후보를 찾아서 제청을 하면은. 재경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인데 원장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또 행정관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취재 결과는 여당의 어떤 그 고위 당직자가 추천했다 사실상 그런 결론인데 어떻습니까? 예, 청와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민다손 치더라도 소비자 보호원장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소비자 보호원의 임원을 추천하는데 왜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시스템 인사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영희 PD. 네. 그런데 이제 여권 출신의 그 공기업 임원,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무슨 모임을 만들었다면서요? 네, 바로 청맥회라는 단체입니다. 여권 출신 공기업 임원들이 100여 명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임원직을 수행하면서 참여정부의 통치 철학을 전파하겠다는 의도로 바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3년 11월, 참여정부 여권 출신 공기업 임원들은 사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청렴사회를 선도하자는 목적의 청맥회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전에 가면요, 꼭 그 사장이나 뭐 PD나 부정에 연루돼가지고 감옥 가고 사법처리되고 재판받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거 막자는 게 첫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자. 이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참여정부의 국정철학 전파 등 실천조항을 다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실천해가지고 그 전부 합창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실천 하나 하면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논아주고 그만인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자는 다짐을 강조를 하고 다짐을 하고 특별히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회원들은 아직까지 부정을 저질러 구속된 회원이 없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세요? 늘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그렇지만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을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임으로써 바로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는가. 현재 청맥회 회원은 100여 명. 그중에는 모임의 순수성을 우려하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별로 일도 안 하면서 뭐 무슨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말을 느끼겠어요. 마치 현 정권의 주례인 것처럼 청맥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청맥회고 누구는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연중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 임원들이 개혁과 국정철학 전파를 소임으로 자부하는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다 전파해야 되는 게 정부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그 기관 자체가 소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운영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동안 공기업 임원 자리는 편히 쉬면서 거액을 보상받는 곳,
혹은 정계 복귀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인식되었습니다. 옛날 그 뭐랄까 자기 그 지역국 주에 대한 어떤 그런 봉사 정신이 좀 남아 있는 몰라도 예.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영천 주민들 가끔 이제 지역민망 시설장 이렇다 예. 그런 전화 청에서 이제 한두 번은 있었던 걸로 예전에 초창기에 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도 지역국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박차고 나와도 되는 것이 또한 공기업 임원 자리였습니다. 남방공사 정동윤 사장은 지난 4월 임기 중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사실 잠시 거쳐서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더군다나 공공기업의 어떤 사장이라는 그 저기 직함이 있는 건데 예. 보궐선거가 그 시점에 닥치니까 예. 허겁지겁 허둥지둥 이제 그쪽에서 출마하겠다.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나가셨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뭐 부담 같은 건 없으셨나요? 부담이라니요? 1개월까지는 안 남았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공기업에 내려보냈다가 필요할 땐 언제라도 다시 데려가는 정치계의 무책임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고 뭐 이제 매스컴이나 무슨 여론이 이제 한번 새로이 조성이 되면은 앞으로는 향후에는 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습관처럼 해왔다. 공기업은 권력층을 위해 차려놓은 밥상이 아닙니다. 낙하산을 타고와 소유하며 거액을 챙기는 구조는 당연히 청산돼야 합니다. 사실상 공기업, 공을 빼면 기업의 기업이에요. 기업은 CEO는 뭐죠? 경영이죠. 따라서 정치하고 경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경영은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공기업이 적자 난다고 경영효율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낙하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대몰락 관료, 해당 정부기관에서 무능하다고 판단돼서 뭐 대몰 관료된 사람을 계속 공기업에 내리보내는 한 공기업의 경영효율, 경영개선은 아주 먼 나라 얘기 아닌가. 정부는 향후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임원을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중에 감사원으로 하여금 44개 주요 기관에 대해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아마 어디라고 공개하기는 어려워도 기관장 중에 두 분, 그 감사 중에 두 분은 교체가 될 겁니다. 금년부터 강화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를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언론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가 거론되자 국정에 큰 지장 없이 할 테니까 그거 하나는 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낙하산 인사를 인정한 참여정부. 남은 절반의 임기가 주목됩니다. 네, PD수첩은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참여정부의 경우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은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정권 스스로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불투명한 행정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냉소를 부를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지 않고 낙하산 인사 관행을 뿌리 뽑는 참여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